하나, 둘, 셋. 자, 여러분들 구독 부탁드릴게요. 가시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육시 수생 중인 굽남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육주비 여러분들도 수생되라고 있겠죠? 오늘은요, 여러분들 제목에 보신 것처럼 자이언트 버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바로 보여드려야 되는 게 버거 번 사이즈가 이만합니다. 이만한 사이즈가 무려 두 개. 제 몸 사이즈 알죠? 제 몸 사이즈 이 정도입니다. 숯을 이렇게 조금 펼쳐주고, 직화구이나 숯불구이에서는 숯이 활활 타오르면 안 됩니다. 숯이 군불식으로 그렇게 하얗게 숯이 돼야 그게 제일 좋아요. 패티 고기에 바른 쇠고기의 무게는 몇 킬로일까요? 몇 킬로일까요? 무려 1.8kg, 약 2kg를 조금 빠지게 맞춰왔어요. 자, 빵 사이즈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자, 빵 사이즈가 요만하죠? 거의 도마에 거의 다 차죠. 이렇게 요 사이즈를 그대로 그려볼게요. 자, 도마에다가 사이즈를 대충 이걸로 칼로 그려가지고, 이야, 이만하네요, 이만해. 제 얼굴 전 두 배. 패티를 일단 만들어야 돼요. 자, 시즈닝 넣어주고, 디베주고 이렇게 비벼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너무 유튜브 각 잡느냐고 오바해서 먹지도 못할 버거를 만들면 욕을 딱 욕먹기 딱 좋거든요. 적당히 합시다. 일단 저만한 사이즈의 버거를 만들어서 패티까지 만들어서 먹는 사람 별로 못 봤잖아요. 자, 우와, 패티 두께 한번 보시죠. 뒤집기가 관건이에요, 뒤집기. 점성이 좀 있어야 나중에 익혔을 때 탄탄합니다. 버거 패티가 제가 알기로는 가운데가 얇아야 되거든요. 가생이는 빨리 익고 가운데는 늦게 익어요. 야, 근데 이거 속까지 다 익히려면 이거 좀 가봅시다. 아무리 고민해봤자 익혀게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석쇠를 넣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건 사실 퍼포먼스니까 못할 수도 있어요. 제대로 안 되고 뭐 부러지고 이럴 수도 있는데 너무 뭐라 하지 마요. 예, 도전이잖아, 도전. 자, 바로 구워줄게요. 2, 3, 1. 이거 나중에 해야 되겠다. 아, 와우, 탔나? 와우, 기가 막히. 패티랑 비교시다. 자, 하나, 둘, 셋. 자, 완전 쫄았어요. 왜 쫄아? 아이고, 저를 못 믿습니까, 여러분들? 자, 얼마나 기가 막혀요. 와, 이거 패티의 손상이 하나도 없어. 자, 여러분들 좀 더운데 우선 한잔 하고 갑시다. 자, 여러분들 한잔 하시죠. 사랑하는 육주비들, 와. 오! 자, 우리 내기 한번 할까? 탔다 안 탔다? 잘 안 탔다. 탔다고 탔는데 그 나보다 더 속상해하네. 자, 뒤집는 게 더 한 거지. 하나, 둘, 셋. 자, 이게 탔습니까, 여러분들? 안 탔죠? 깔끔하죠? 자, 소방서 불렀고, 이제 그만 굽고 드시면 된다고. 아예 안 돼. 또 훨씬 더 익혀야 돼요. 야채는 뭐뭐는 아직 안 가르쳐 주지. 자, 빵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볼까? 자, 맞나? 딱 보기 좋아요? 보름달 빵 아니야? 브리시오 반죽이에요. 가게에서 똑같은 사이즈로 빅버거 만들어 봤는데 두 명이 이틀 먹었어요. 자, 한번 또 한번 뒤집어 줄게요. 자, 니트릴 장갑이 너무 잘 녹아서 이걸 바꿨어요, 여러분들. 이 육즙이 많이 나고 보였는데? 육즙 좀 빼놔. 하나, 둘, 셋. 우와.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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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119. 자, 이제 한번 만져볼게요. 어느 정도 익었는지. 어, 이제 조금 뭔가 감이 옵니다. 아, 이거 왜 빈대떡이래. 아니. 하나, 마지막 와서 또 엎으면 지랄이니까. 하나, 둘, 셋. 우와. 오. 오. 예. 이게 유튜브 각이라고. 오. 하나, 둘, 셋. 자, 이제 빵을 잠깐만 구워줄게요. 이렇게 빵을 좀 구워주고. 와, 빵 그렇죠? 잘 구워졌죠? 덮을 거 또 하나 더. 에헤이. 와, 빵 진짜 맛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 잔 더. 이제 야, 이 자이언트 버거 이거 노가다네. 한 잔 합시다. 한잔 하고 유튜비들 두 누워. 자, 여러분들 빵을 작업을 좀 칩시다. 홀그레인 머스타드 쭉쭉쭉. 이 가생이까지 안 바르면 잘라서 나중에 먹을 때 어떤 사람은 되게 서운해, 그죠? 이 숟가락 쓰면 참 편할 거야.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나도. 가만 있어봐. 이게 순서가 아니다. 자, 여러분들 죄송해요. 레싱 다 해놓은 건데 그냥 넘어갑시다 우리끼리. 네, 치즈 맞아. 치즈를 안 했어요. 치즈를 패티에다 치즈를 올려야 오지구요 지리구요. 듬뿍. 뚜껑. 양파. 자, 도마도. 자, 됐어. 이제 채소는 여기서 끝. 자, 이제 여러분들 치즈가 어느 정도 녹았을 거예요. 하나, 둘, 셋. 우와. 칼집을 싹 내갖고. 와, 기가 막히게 올라 앉았습니다. 우와. 바베큐 소스 좀 뿌려줄게요. 우와. 으흐. 토마토 올려주고. 마요네즈. 가생이까지. 가생이가 제일 맛이 없어요. 아, 마요네즈라도 좀 많이 뿌려주고 양파를 좀 올려주고. 이 큰일났네. 이 가생이는 너무 맛이 없겠는데? 자, 여기다가 머스타드를. 이건 허니 머스타드는 아니고요, 그냥 머스타드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대망의 뚜까리 덮어야 되겠죠? 덮습니다. 우와. 여러분들 이게 자이언트 버거죠. 턱 빠지겠다고? 턱 오늘 한 빠져보지 뭐. 이거를 들고 이렇게 먹어도 되는데 썰어야 돼요. 반을 썰어서 딱 보여드려야 후샤 썩. 우와. 자, 여러분들 이렇게 나왔어요. 잘 익었나요? 아. 들어와. 아, 부모니까 애들 걸 보낸다고? 이거 잘라가지고. 아, 여러분들 이거 보낼게요. 아, 이거 뭐, 이건 솔직히 오바야. 턱 관절이 나갈 것 같은데? 그냥 잘라 먹자, 이거. 도저히 이거 오바다, 이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와,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요. 요거는 내가 할 수 있겠지. 자, 하나 둘 셋. 아, 여러분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요? 와, 이게 마지막에 머스타드 진짜 잘 넣었다. 들어와. 자이언트 버거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게 수제로 정말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온 빵이라서요, 빵만 따로 먹어도 굉장히 맛있어요. 진짜로 만드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좀 있고 좀 잘못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육주비들과 같이 만들어본 자이언트 버거 너무 성공적으로 잘 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잘 만들어서 잘 먹어봤습니다.